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뱀튜브예요. 다름이 아니라 먹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 짠! 이 먹다 남은 감자튀김을 이용해서 떠먹는 피자를 한번 만들어 먹어볼 것입니다. 냄새가 좋지 않아요? 제가 먹다 남긴 음식 다시 다른 요리로 해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마라탕 해먹었다가 물에 다 헹궈서 쯔유탕 해먹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오븐 그릇, 이것은 스타우브 오븐 그릇이에요. 간지 쩔탱이죠? 오 마이 갓. 그리고 제가 이번에 드디어 운전면허를 따려고 학원을 등록하고 왔답니다. 근데 너무너무 겁이 나요. 제가 이런 거 긴장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운전면허 학원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그리고 원동기가 있으면은 필기시험은 안 봐도 되는 줄 알았더니 자동차 면허 시험 따려면 필기시험 또 봐야 된대요. 그래서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 기능시험 한번 보는데 막 4만 얼마?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그 4, 5만 원 돈 되는 시험비를 떨어질 때마다 지불해야 된다는 엄청난 사실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그 유튜브에서 기능시험 이 영상만 보면 100점입니다 이런 영상도 막 보고 있어요. 그걸 꼭 보래요. 근데 보니까 운전면허가 완전 암기야.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기억력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걱정돼요. 그리고 도로주행은 기능시험을 통과를 해야지만 도로주행 연수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세 달 안에 다 해야 된답니다. 과연 저는 무사히 면허를 딸 수 있을까요? 면허를 따서 내년에 남양주까지 운전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맛이 있을까요? 제가 머릿속에서는 진짜 맛있었거든요. 이게 이건 지난번에 제가 피자 만들어 먹는 영상에 토마토를 찬양을 했더니 형구가 퇴촌 토마토가 그렇게 맛있다면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한번 시켜 먹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시키려고 그랬더니 제가 원래 주문했었던 그 농가의 주문이 이제 끝나가지고 다른 농가에서 시켰거든요. 근데 상태가 좀 그 전에 시켰던 데보다 좋지 않아요. 이 저대로 먹으면 입천장 레전드. 지성인 맞아? 내 언어 실 언어 그 뭐야 그거 레전드. 후추도 좀 뿌리고요. 바질 향신료도 좀 뿌리고요. 응 맛있겠쥬. 응. 어 감자는 좀 차가운 것 같다. 아 베비 아 베비 아 베비 아.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란 영화를 봤는데 진짜 그 영화를 보고 나서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재밌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조던 필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영화를 보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조던 필은 진짜 영화 만들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해석 읽고 그러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남들이 해석한 거랑 내가 해석한 거랑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 보고 나서 친구들이랑 막 얘기도 하고 후기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거 못 참겠어. 나는 영화 보고 나서 그 영화 얘기를 그날 내내 해야 돼. 후기 같은 것도 찾아봤는데 내가 모르던 정보도 막 알게 되고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극장에서 본 영화가 헤어질 결심이랑 인데 너무 후회 없는 선택이었어. 추천해요. 얍. 혹시 집에 남는 감자튀김이 있다면 이렇게 해먹는 것보다는 그냥 데워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좀 수고스럽고 이거보다 그 또띠아 피자가 훨씬 맛있습니다.
그렇게 한줄 병 봅니다. 아! 나쁘진 않아요? 이리 봐줘. 냄새가 너무 좋다. 오늘 저녁은 새우와 삼치. 어머. 재보소? 오늘 처음으로 장내 기능 연수를 받고 왔답니다. 근데 정말 운전이란 건 의리없더라고요. 그 브레이크를 어찌나 많이 밟았던지. 내일 딱 연수를 마지막으로 받고 바로 시험을 봐야 돼요. 한 번에 합격했으면 좋겠네요. 필기시험, 학과시험은 합격을 했답니다. 학과 시험을 보기 전에 꼭 모의고사를 최소 3번은 풀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기능 연수받기 전에 유튜브에서 이종보통 기능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보고 갔더니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맛있겠다. 참고로 여기 사용한 소금은 소금빵을 만들 때 샀었던 그 펄솔트. 집에 굵은 소금이 없어가지고. 먹어볼까요? 아, 그리고 또 학과 시험 볼 때 사진 안 찍어도 되는 줄 알고 모자 쓰고 대충 하고 갔는데 사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진도 이상하게 찍었답니다. 짜! 너무 맛있어. 렌데렌데! 너무너무 맛있는데? 오늘의 운전에 대한 피로가 싹 씻기는 맛이야. 내가 오늘 시속 20km로 달렸다 이 말이야. 루미. 아, 이게 확실히 비싼 값을 하네. 와인. 어우, 맛있어. 근데 화이트 와인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맞지. 그렇지. 너무 맛있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합니다. 탈선 감점입니다. 점수 미달 불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떨어졌어요. 정말 시작할 때만 해도 100% 붙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차 구역에 딱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너무 붙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위험한데 이러고 차를 일단 막 했어. 근데 후진하려고 보니까 너무 탈선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 100% 탈선인데 살짝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볼까 이러고 수정을 하다가 두 번 탈선 돼가지고 결국에는 세 번 탈선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려고 괜히 나대다가 그냥 한 번 탈선할 거를 세 번 탈선해가지고 지금 약간 진짜 허무하고 그 한순간의 선택이 내 45,000원을 이렇게 앗아갔고 그리고 다음 시험 볼 때까지 또 일주일을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계속 화가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뭐 어떡해요. 다음에는 그냥 탈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시험 볼 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대기실에서 한 시간 정도 대기를 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긴장하면 배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나야. 아,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배 아픈 걸 또 참을 생각이 그게 더 짜증나. 시험 떨어진 것보다. 45,000원 벌었다는 오마니가 곰이
삼성부 8551 광고 홍보의 전화입니다. 전화하고 난리야. 당내 기능시험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근데 벌써 다 까먹은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오늘도 배가 아프고요. 오늘은 오마니가 운전해서 데려다 주십니다. 까르르. 지난번에 내가 너무 열정 메타로 해가지고 떨어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마음으로? 근데 내가 오늘 별자리 운세를 봤는데 염소자리가 1이었어. 네가 염소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아니라면 나는 평생 별자리를 믿지 못하겠지. 그리워. 5초 내에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다른 기계 조작 감점입니다. 탈선 감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치킨 어디 보자. 와! 거품이 반이야. 슈베르. 오늘 기능 시험 합격한 기념으로 치킨을 시켜서 먹습니다. 도로 주행 연수는 다음 주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도로 주행은 과연 어떻게 될지. 넌 나의 고추바사삭. 탕약인데 탕약. 거품밖에 못 먹었어. 너무 맵다. 너무 매워서 머리 아파. 어떻게 된 거야? 어머 어머. 왜 그래? 납작이. 이게 뭐야? 느타리 버섯 튀김인가 봐. 짜잔. 우와. 이걸 때려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래? 다시 옮겨줄게. 아 뜨거. 아 뜨거. 어머 다 튀어나와. 다 튀어나와. 아 뜨거 뜨거 뜨거. 놓을게. 놓을게. 괜히 꺼내달라 그랬어. 아 웃겨. 어이없지 그러면. 아 침 넘어간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도로 연수를 처음으로 받고 왔는데요. 일어나자마자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한 다섯 번을 갔답니다. 그러고는 진이 빠진 채로 도로 연수를 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밌었어요. 코스를 외우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고 거기서 가장 많이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면허를 따겠다고 마음 먹었을까? 후회스럽고. 우회전하는데 저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저기도 보래. 보행자 오는지 보고 우측에서 차 나오는지 보고 유턴하는 차 없는지 보고 직진 그 신호 떨어졌는지 보고 다 보래. 맞아, 다 봐야 돼. 한 눈에 싹 스캔해야 돼. 싹. 그냥 그것만 기억나. 깜빡이 키고. 아 네. 깜빡이 꺼야지. 네. 꺼. 엑셀 쫙 밟고. 네. 속도 줄이고. 시키는 대로 막 그거는 할 수 있겠는데 시험 볼 때 다 까먹을 것 같아. 이게 맛있다고 유명해서 사봤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한번 사 먹어보세요.
무알콜 맥주지만 알코올이 0. 몇 퍼센트 들어가 있긴 하다는 사실. 과연 이 영상이 올라갈 때 나는 면허가 있을까? 까짓 거 있지. 벌써 9월 말이에요. 8월 말에 등록했는데 한 달이 지났어. 진짜? 오늘 드디어 도로주행 시험 1차 보는 날이에요. 왜 1차라고 하냐면 2차로 볼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이죠.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두 번 정도 갔고요.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요. 내 생에 있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운전면허를 준비하며 굉장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시너지가 터지면서 제 몸이 하나둘씩 망가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맞구나. 막상 운전하면은 재밌거든요? 막상 운전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운전하기 전에 너무 떨려요. 네, 더 어릴 때 딸 거. 20대 초반에 딸 거. 여러분 면허는 20대 초반에 따세요. 시험 잘 보고 올게요. 면허증? 언제 나와? 오늘 봤어? 합격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만 해도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없고 그래서 음식이 안 넘어갔거든? 근데 시험이 끝나자마자 배가 고프더라고. 그리고 피가 통하는 것 같고 혈색이 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구름이의 응원이 없었더라면 힘들었겠지. 아무튼 그래서 저의 면허 따기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입니다. 물론 합격증을 내일 받으러 다시 가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시험은 끝난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면허 따기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미뤄야 되지 말아야 될 건 딱 두 가지가 있구나. 면허 따기 그리고 닥터우 정주행. 일주일에 한 번씩 운전시험을 보게 하면은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고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근 두 달간 겪었던 나의 스트레스 에서부터 해방된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어떤 차를 타고 싶은지 고민, 행복한 고민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로 시험을 보면서 80만 원 넘는 돈을 학원비로 냈잖아요. 근데 다 보고 나니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은 들었네요. 대신 시험에 떨어졌을 때 추가로 지불하는 돈은 정말 피같이 아까웠답니다. 오늘 근데 도로주행 거기 대기를 하면은 장례 기능 시험장이 한눈에 보이거든? 2층이어서? 근데 누가 떨어지고 누가 붙는지도 다 보이더라? 근데 대부분이 주차해서 떨어져. 한 열에 3명은 떨어지던데? 되게 많이 떨어져.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차가 이래 막 꾸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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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가. 브레이크를 엄청 세게 밟나 봐.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사람 합격했어. 아! 끝!